나오는 사진 찍는다고 비켜라 그러고 이리 가면 스피커 가리고. 그리고 성남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저 빼고 2명을.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박근혜 독재에 맞서 민주당을 지키던 그때 제 원내대표였던 필리버스터 이종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문재인 대표님 좀 귀찮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서 그 이종걸이가 방방곡곡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나서서 앞장서고 있는 이 사실, 바로 이게 문재인의 당선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온 김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명박 정권 시절에 지쳤던 사장님 대통령, 그도 혹시 사장님 대통령 아닌가, 고집불통의 불통의 그 신화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말끔히 청산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맞아들이는 우리 진정한 정권교체, 새로운 지도자 문재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으로.